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쇼호스트 정윤정이 생방송 도중 욕설을 사용한 논란이 일어난 후 해당 홈쇼핑 채널에서 퇴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윤정은 자신이 판매하던 화장품이 매진됐음에도 이후 방송 예정인 여행 프로그램 때문에 조기 종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홈쇼핑 측은 정윤정에 대해 자사 홈쇼핑 방송에 대해 무기한 출연 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방송 직후 욕설 방송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었으며 SNS로 설전을 벌이던 정윤정은 돌연 사과하며 앞으로는 보다 책임감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호스트 정윤정이 홈쇼핑 업계에서 퇴출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